어제 군수가 군수가 와가지고 영상 좀 그건 나한테 주다 그건 안 되죠. 여기도 안 돼요. 그럼 집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좀 옆으로 좀 취해서 그래서 해가지고 크기를 좀 하고 해서 좀 해야지 남이 봐도 그렇잖아요. 나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여기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은 거 남이 보는 거 괜찮아요? 군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나한테 주다. 그러니까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은 거는 왜 저는 얘기를 못하게 해요? 군수님 실컷 얘기하셔놓고 이렇게 현수막 다 걸어놓은 거는 남들이 볼 때 괜찮아요? 예? 네. 국민들이 했잖아요. 하지 마시라고요. 어? 국민들이 했잖아요. 국민이 같이 하셨잖아요. 아니, 대책으로. 대책이가 그러면 이게 누구 역할인데? 여기 찍잖아요. 어? 안 찍잖아요. 안 찍으시다니까. 어제 군수가 와가지고 영상 좀 군수가 와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상 인근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민주당을 원망하는 현수막이 훨씬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가짜뉴스 선전선동하는 민주당이 양평 군민이 호구냐인데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 군수는 오늘 민주당사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이 천막을 지키고 이게 전국적으로 양평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걸 알려내는 것이 저희가 고립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 추진되고 있고 양평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진짜 제대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양평 국민들이 좀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한다고 해도 저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먼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